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마라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라탕을 좀 먹고 싶은 걸 막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총 중량이 6kg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사고를 쳤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 마라탕이랑 토마토 마라탕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사실 이 토마토 마라탕이 메뉴판에는 항상 있는데 과연 토마토 마라탕의 맛이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항상 시켜보지는 못했던 그런 메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용기 내서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마라탕에는 옥수수면이랑 쌀국수랑 베이컨 등등을 넣어봤고 그냥 마라탕에는 납작 옥수수면이랑 뉴진면이랑 또 중국당면, 분모자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라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꿔바로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꿔바로우도 함께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처음 알려드리는 메뉴, 만약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마라탕집에 이 메뉴가 있다면 한번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향라새우입니다. 아, 비주얼만 봐도 미치지 않았나요? 비슷한 음식으로 마라새우가 있는데 마라새우는 마라솥에 볶은 거고 향라새우는 튀긴 거고 그래서 소리까지 기가 막히다는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꿔바로우 먼저. 제가 꿔바로우 여기 진짜 맛있다고 했잖아요. 마라탕 좋아하는 다른 분들한테 몇 번 먹여봤거든요. 진짜 다 먹어본 꿔바로우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할 정도로 찐 맛집이었더라고요. 저는 꿔바로우를 여기서 거의 처음 먹어봐서 이 맛이 표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꿔바로우 중에서 진짜 맛있는 편에 속하는 그런 꿔바로우였어요. 향라새우. 일단 요 고추 먼저. 진짜 맛있어요. 아, 저 어떤 맛이냐면 그 새우의 담백함에 베이스로 깔려있는데 살짝 기름짐과 그 마라의 얼얼함과 향신료의 향들이 은은하게 촥 입안 가득 퍼지면서 짭짜름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라탕. 납작 옥수수면 되게 맛이 특이하다. 수제비 같은 거를 호로록 맞으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뉴진면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그러면 토마토. 토마토가 진짜 맛있을까요, 여러분들? 뭐야? 먹어볼게요.
아니 토마토 마라탕에 옥수수면이랑 쌀국수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되게 토마토 파스타를 먹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네요. 와 근데 이거는 맛있다 맛없다로 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럽네요. 맛있냐? 하면은 맛있는데요? 마라탕이냐? 아닌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라탕 맛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주문하면은 으잉? 약간 이런 맛인데 뭔가 토마토 국물이라는 새로운 요리라고 접근을 하면은 맛있네 그냥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라탕을 자주 드시다가 아 오늘은 뭔가 좀 새콤한 걸 먹으면서 입맛을 돋우고 싶다 하실 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오늘 너무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다 근데 토마토 마라탕도 있다고 뭐야 시켜보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짠! 아 근데 오늘 날을 잘못 골랐다. 저희 집 근처에 공항이 있는데 공군기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비행기 소리가 이제 나길래 비행기가 이륙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훈련하는 날인가 봐. 지금 뭐 전투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먹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이고, 또 먹어요. 어때요, 토마토? 완전 다른 맛이 나는데, 약간 느낌이 똠양꿍 같은 거 있잖아. 약간 새콤해서, 그치? 근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거든? 먹다 보니까 계속 약간 묘하게 끌리는 그런 맛이 있네. 토마토? 그냥 오히려 익숙한 맛이야,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난다. 좀 새콤한 김치로 끓인?